일반적으로 활주로에 언제 닿았는지도 모르는 부드러운 착지를 good landing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에어라인 파일럿의 스탠다드 랜딩 테크닉은 좀 다릅니다. 어프로치 중인 비행기 자세를 착륙 자세로 변화시키는 조작을 플레어라고 합니다. 랜딩은 플레어부터 지상 활주 속도가 되는 시점까지로 정의합니다. 즉, 랜딩은 터치다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를 활주로에 정지시키는 롤아웃 단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랜딩은 비행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단계입니다. 랜딩 사고는 비행기가 활주로를 벗어나거나 랜딩 기어가 아닌 동체나 날개, 엔진이 활주로에 접촉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이런 랜딩 사고들은 모두 조종사의 경력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국제선이 취항하는 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3, 4km 정도입니다. 200톤에 육박하는 대형 여객기가 제한된 길이의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하려면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그래서 착륙 단계에서는 플랩이라고 하는 보조 날개를 사용합니다. 플랩으로 날개의 면적을 넓히면 그만큼 양력이 커져서 적은 속도로도 비행이 가능해집니다. 기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플랩을 최대로 펼쳤을 때 대형 여객기 착륙 속도는 시속 250km에서 300km 사이입니다. 계기 접근은 Initial Approach, Intermediate Approach, 그리고 Final Approach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Initial Approach 구간은 각 방향에서 접근한 비행기들이 활주로에 정대하기 위한 Lateral Alignment 구간입니다. 이 구간은 보통 플랩을 펼치지 않은 Minimum Clean Speed로 진입합니다. Intermediate Approach 구간은 최종 강하각을 인터셉트하기 위한 Vertical Alignment 구간입니다. 대개 수평으로 설계된 이 구간에서 비행기는 단계별로 플랩과 랜딩 기어를 내리고 랜딩 컨피규레이션을 만든 후 최종 강하각을 인터셉트합니다. 마지막 파이널 어프로치 구간은 플레어를 시작하기 전까지 일정한 강하각과 속도, 자세를 유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항공 교통량이 폭증하면서 지금은 파이널 어프로치 구간에 진입한 이후에 랜딩 기어와 착륙 플랩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굿 랜딩의 첫 번째 관건은 파이널 어프로치 단계에서 얼마나 안정되게 비행기 자세와 경로, 속도를 유지시켰느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계기 접근 절차의 미니멈 고도부터 활주로까지는 비주얼 세그먼트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외부 시각 참조물을 프라이머리 레퍼런스로 사용합니다. 레터럴 패스 컨트롤은 활주로 중심선을 연장한 가상의 레퍼런스 라인을 그려 활주로의 모양을 정대칭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측풍이 불 때는 활주로까지 크랩 앵글을 유지하는데요. 강한 측풍이 불때한번 통화 쪽으로 밀리면 정상 경로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 꽤 적극적인 수정 조작이 필요합니다. 500피트 이하에서는 수정 조작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강한 측풍이 불 때는 적은 양의 드리프트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버티컬 패스 컨트롤도 아웃사이드 레퍼런스를 사용합니다. 요령은 타겟 터치다운 포인트의 가상 연장선을 글레어 실드의 일정한 위치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DA 이하에서 ILS 시그널의 코는 갈수록 좁아집니다. 따라서 이 비주얼 세그먼트에서 로컬라이저와 글라이드 슬롭을 트레이싱하면 필연적으로 오버코렉션이 발생합니다. 오버코렉션으로 피치와 속도, 파워가 불안정한 상태로 플레어를 시작하면 불안정한 착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활주로의 메인 기어가 접지 않은 지점을 터치다운 포인트라고 합니다. 조종사는 플레어를 할 때까지 육안으로 터치다운 존 마킹을 타겟팅합니다. 이것을 비주얼 에이밍이라고 합니다. 활주로 마킹은 아이카오와 FAA 간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카오 활주로의 터치다운 존 마킹이 1300피트에서 시작되는 반면 FAA 타입의 활주로는 1000피트에서 터치다운 존 마킹이 시작됩니다. FAA와 아이카오 모두 1000피트에서 1500피트 사이에 접지하는 것을 표준 착륙으로 봅니다. 조종사는 랜딩 중 항상 자신이 어디에 터치다운했는지 인식해야 합니다. 대형 여객기가 1000피트 미만에 접지한다는 것은 플레어를 적절히 하지 못했거나 정상보다 낮은 강하각으로 진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안전한 랜딩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또 마지막 디스턴스 마킹이 그려져 있는 3000피트를 초과하면 즉시 고어 라운드를 해야 합니다.
잔여 거리를 더 이상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랜딩 퍼포먼스 계산이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에게 터치다운 존 마킹이 시작되는 지점에 빠삐라고 하는 진입각 지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빠삐가 2 화이트 2 레드면 정상 각도로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B747 시리즈와 같이 조종석이 높은 기종의 경우에는 3 화이트 1 레드를 지시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단어가 좀 생소하지만 플레어는 파이널 어프로치 단계의 비행기 자세와 강하율, 속도를 랜딩에 적합한 자세와 강하율, 속도로 변화시키는 조작입니다. 에이밍 포인트는 조종사의 눈이 활주로와 3도 강하각으로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동체의 배면에 있는 랜딩 기어가 활주로와 3도 강하각으로 만나는 점은 에이밍 포인트보다 훨씬 뒤에 있게 됩니다. 이 거리는 비행기의 기수와 조종사의 눈높이 그리고 메인 기어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상 강하각으로 활주로에 진입한 비행기가 플레어 없이 접지하면 대형 여객기는 모두 500피트 부근에 접지합니다. 표준 플레어 조작은 메인 기어를 에이밍 포인트에 접지시키는 것입니다. 3도 강하각으로 접근하던 비행기는 플레어 중 강하각이 점진적으로 1도로 변화됩니다. 플레어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적절한 피치 컨트롤입니다. 플레어를 시작하는 고도는 비행기의 반응 시간을 고려한 고도로 30피트 내지 40피트입니다. 플레어 중 조종사는 활주로의 사이드라인이 가상 수평선과 이루는 각의 변화로 침하량을 연속적으로 판단합니다. 플레어를 너무 빨리 하거나 과도하게 하면 벌루닝을 유발해 하드랜딩이나 롱플레어의 원인이 됩니다. 측풍으로 크랩 앵글을 유지하고 온 경우 플레어를 시작하면서 유연하게 러더를 사용해 비행기의 축선을 활지로 센터라인에 일치시킵니다. 메인 기어가 접지했을 때 트러스트 레버는 반드시 아이들 포지션에 있어야 합니다. 트러스트가 아이들 이외의 포지션에 있으면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작동하지 않아 메인 기어에 하중이 실리지 않습니다. 비행기의 하중이 메인 랜딩 기어에 실려야 브레이크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라운드 스포일러가 펼쳐지지 않으면 초기 브레이크 효과는 60%가량 감소합니다. 메인 기어가 활주로에 접지하면 지체 없이 그리고 유연하게 노즈 위를 런웨이에 플라이 다운 시킵니다. 의도적으로 노즈 기어 접지를 지연시키는 것은 잘못된 조작입니다. 특히 비나 눈이 내리는 활주로에서 이런 조작은 디렉셔널 컨트롤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조작입니다. 공항 당국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터치다운 후 즉시 맥스 리버스를 사용하는 것이 보잉과 에어버스의 표준 테크닉입니다. 매뉴얼에는 활주로가 길고 드라이한 경우 아이들 리버스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활주로가 길다고 전체 활주로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국제공항에서는 많은 트래픽을 소화하기 위해 활주로 개방 지점을 미리 지정하거나 활주로 체류 시간을 제한하거나 착륙 후 가장 가까운 택시웨이로 개방하도록 요구합니다. 에어라인의 랜딩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이유는 경험 많은 에어라인 조종사들이 표준 착륙 테크닉을 구사할 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정시성에 대한 압박이나 관제사의 요구에 대한 맹목적 순응, 여기에 짧거나 경사진 활주로, 눈이나 비 같은 악조건이 더해지면 약간의 롱 터치다운 또는 패스트 터치다운만으로 비행기는 활주로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속도가 5% 증가할 때마다 착륙거리는 10% 증가합니다. 각종 센서와 통신 기술이 발달해도 불구하고 조종사가 실제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까지는 런웨이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눈이 오는 날 브레이킹 액션은 온도가 약간만 변해도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Good이라고 보고된 런웨이 서페이스 컨디션이 순식간에 Poor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감속을 지연하여 발생한 오버런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비나 눈으로 덮인 활주로의 표면 상태가 조종사가 착륙 전 예측하고 계산한 것과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리버스는 고속에서 특히 슬리퍼리 런웨이에서 매우 효과적인 감속 장치입니다. 승객의 쾌적성을 고려해 리버서를 포함한 감속 장치를 의도적으로 늦게 사용하거나 일부만 사용하면 그 효과는 현격히 감소합니다.
터보 팬 엔진은 트러스트를 생성하기 전까지 스프롭 타임이 필요합니다. 터치다운 시 트러스 레버가 아이들 포지션에 있어도 랜딩 기어 스트로트가 확실하게 압축될 때까지 트러스트는 어프로치 아이들 상태에 있게 됩니다. 비행기가 그라운드 모드로 전환되고 2 내지 4초가 지나야 트러스트는 그라운드 아이들로 전환됩니다. B737의 경우 터치다운 후 2초 이내에 리버서가 디플로이 되었다고 하면 어프로치 아이들에서 그라운드 아이들을 거쳐 스프롭 타임까지 총 6 내지 7초 후에야 맥스 리버스 트러스트가 작동합니다. 이 말은 터치다운 하자마자 리버스를 사용해야만 활주로 상에서 택시 스피드로 감속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감속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FAA는 랜딩 사고의 주 원인을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사고 조종사들이 평소 커머셜 프레셔를 의식했다는 점입니다. 조종사가 정시성, 연료, 고어라운드와 회항, 엔진과 브레이크 웨어 등에 대한 프레셔를 느껴 무리한 접근과 착륙을 시도한 것이 사고의 원인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FAA가 지적한 또 하나의 이유는 조종사의 애티튜드입니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비행이 종료된 것에 만족하고 자신의 랜딩에 대한 철저한 분석 없이 터치다운 존 내에 랜덤 터치다운 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종사에게 랜딩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이벤트입니다. 매 착륙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랜딩 과정을 분석하고 리뷰하는 습관을 가진 조종사가 항상 안전하고 쾌적한 랜딩을 할 수 있다고 FAA는 말합니다.